아니 근데 이 치킨집이 대박이 난 거예요. 손님은 쏟아져 오지, 배달 주문은 끝도 없이 오지. 아니 내 눈앞에서 범인이 도망가는데 아 또 주문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예, 왕갑일 통닭입니다. 아니 치킨 팔다가 나도 모르게 글쎄 그게 입에 배버린 거예요. 범인이 앞에서 뛰고 있는데. 아니 여기서 범인 잡다 말고 치킨을 팔면 어떡해.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어 그래. 너가 앉아. 너희 강 회사님 이 얘기 좀 들어봐. 강 회사님 잠복근 보면서 직접 겪은 얘긴데 너무 재밌다. 아, 그래요? 뭐 직접 겪으신 얘기예요. 그래서 그 범인을 잡은 거예요? 못 잡은 거예요? 아 일단 연락죠. 잡았죠. 근데 갑자기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안 먹고 다녔냐? 그랬더니 그 범인 놈이 하는 말이 말 못다 이거. 말 못다 이거. 말 못다. 재미없냐? 어르신 재밌으시죠? 적극적으로 웃어. 말 못다 이거. 투자를 하시려면 하나만 하시던가. 여기저기서 다 갖다 붙이면 얘기가 일관성이 없잖아요. 내가 영화를 끝까지 본 게 없어서 얘기 하나 갖고는 좀 딸려. 아이 어르신 왜 나와 계세요? 아, 그만 들어가세요. 감기 걸려요. 가. 가자. 우리가 안 보여야 들어가실 것 같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고. 뭔 소리야. 나 나쁜 형사야. 나 피해자 가족한테 뇌물로 구두까지 받은 놈이야, 내가. 은혜, 네가 받은 것보다 내게 훨씬 더 비싼 거야. 크다고 비싼 거 아니거든요. 나중에 물어볼까? 어떤 게 더 비싼 건지? 응. 아니, 통가주야, 이건. 제 것도 좋은데. 약간 헌금 느낌이 난다. 아니에요. 되게 편해요.